유태인들이 다른 민족을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은 이렇다. 첫째, 키소, 돈지갑을 넣는 주머니. 둘째, 코소, 술잔. 셋째, 카소, 분노를 나타내는 정도. 유태인들은 돈을 어떻게 쓰는가, 술은 어떻게 마시는가, 인내력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한다. 인간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첫째, 일반 유형의 경우 내 것은 내 것이고 너의 것은 물론 너의 것이다. 둘째, 별난 사람의 유형인 경우 내 것은 너의 것이고 너의 것은 나의 것이라는 사람. 셋째, 정의감 유형. 내 것은 너의 것이고 너의 것도 물론 너의 것이라는 사람. 넷째, 무경우의 유형. 내 것은 내 것이고 너의 것 또한 내 것이라는 이기적인 사람. 현인 앞에 앉게 되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스폰지형은 아무 것이고 옳다고 하며 흡수하려고 한다. 둘째, 터널형의 경우 이 귀로 듣고 저 귀로 흘려버리며 무관심하다. 셋째, 선택형의 경우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채로 쳐서 걸러내듯 유익한 것만을 선택한다. 현인이 되기 위한 일곱 가지 조건이다. 첫째, 현명한 사람 앞에서는 침묵을 지킨다. 둘째, 상대의 말을 중간에서 끊지 않는다. 셋째, 대답을 침착하게 한다. 넷째, 항상 핵심만 뽑아 질문하고 대답을 조리 있게 한다. 다섯째,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구분해야 한다. 여섯째, 모든 것은 스스로 솔직하게 인정한다. 일곱째, 진실은 망설이지 않고 인정한다. 인간은 세 부류의 벗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자식과 부유함과 선행이다. 탈무드는 인간을 여러 유형으로 평가하고 현인이 되기 위한 조건을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각할 것들을 줍니다.